2014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이제 8강전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전주 페이퍼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포철동 초등학교와 순곡초등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백강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8강전 8팀만이 남게 됐는데요. 이제 8팀 첫 번째 경기를 맞이하는 팀 포철동 초등학교와 순곡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각각 권역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현재까지 또 8강전까지 올라오게 된 팀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포철동초 같은 경우에는 뭐 독보적으로 권역 1위를 차지하면서 22승 0무 0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뭐 발휘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네. 득점은 무려 118득점을 하고 이제 실점은 2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포철동 초등학교입니다. 김도환 선수, 정재윤, 장성돈, 김병현, 성준모, 천세윤, 홍윤상, 이주호, 홍준희, 신윤근, 윤석주 선수가 나섭니다. 백기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포철동 초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순곡초등학교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미루 선수, 김장현, 신동빈, 이준호, 고명관, 박세준, 황지민, 병경준, 강민성, 이주성, 이주영 선수가 나서고요. 정상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순곡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중원에서의 압박을 강조하면서 빠른 역습의 이제 템포를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빠르고 재미난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화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공격을 펼치는 포철동 초등학교,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순곡 초등학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회색 상하이 유니폼이 바로 순곡 초등학교가 되겠고요. 붉은색 상의 유니폼 포철동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포철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말씀을 없어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권역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또 패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많은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포철동초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패배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찬스에서 만약에 또 골을 놓게 되면은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갈 수가 있겠죠. 네. 프리킥을 준비하는 윤석주 선수입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있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슈팅을 한번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윤석주 선수가 볼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프리킥 기회 포철동 초등학교 첫 번째 기회입니다. 윤석주 벽을 때립니다. 다시 한번 재차 슈팅. 벽을 맞고 튀어나갑니다. 자, 두 번 다 이제 제대로 된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윤석주 선수가 슈팅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동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포철동초는 경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주 선수 신장도 좋은 선수이고요. 또 킥력도 우수한 선수로 보입니다. 앞서 또 백기태 감독을 만나봤을 때도 이제 키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꼽아준 선수가 바로 윤석주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원에서 플레이를 풀어가는 4명의 선수 중 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전방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홍윤상 선수가 뒤로 내주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두 선수가 겹치는데요. 넘어졌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골라인 아웃. 자, 지금 비록 뭐 돌파를 허용했긴 했지만은 순곡초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협력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잘 대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포철동초로서는 선수들 신장이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번 찬스를 노려봐야죠. 그렇습니다. 포철동초등학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배치하고 있는 팀인데요. 코너킥 올라옵니다. 그대로 골키퍼 뒤쪽으로 흘러나갔고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은 나갔다 들어왔다는 사인이 들어갔는데 네. 자, 그만큼 선수들의 킥력이 좋기 때문에 이 그렇죠. 워낙은 초등리그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킥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성인부 경기 프로리그에서는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인데 코너킥을 시도했을 때 이제 골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또 초등축구리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흔히 감아서 이렇게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초등부 선수들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안쪽으로 천세윤. 천세윤의 패스. 천세윤 드리블 좋아요. 네. 순곡초등학교 수비 해내고 있는 선수들 겹치죠. 멀리 걷어냅니다. 자, 중앙에 들어와서 이제 볼배급이 되는 것을 순곡초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네. 에워싸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다만 에워쌀 때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조금은 아쉬웠네요. 천세윤의 패스, 벌려주는 패스가 걸립니다. 아, 지금 한 번에 넣은 거는 전방으로 한 번에 넣어주는데요.
먼저 수비가 처리합니다. 이제 앞쪽에 버티고 있었던 빠르게 또 튀어나갔었던 변경준 선수였습니다. 자, 송국수는 오늘 5번의 김장현과 11번의 변경준의 발끝을 기대를 하겠다 이렇게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정상훈 감독의 의도대로 제대로 된 패스가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저기서 살렸으면은 아무래도 경기를 더 원활하게 갈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받쳐주고 있는 박세준 선수가 전방으로 길게. 자, 초등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포철동초 같은 경우에 지금 발밑으로 가는 패스만 봤을 때도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은 기선제압, 선수들 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초반에 먼저 이제 실점을 하는 팀이 상당히 경기를 어렵게 이끌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또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리그는 끝났고 선수들의 진학 문제도 사실상 해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선수들이 더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컨트롤해줄 부분이 또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선수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나 뭐 미래에 대한 부분만큼이나 현재 이제 경기를 많이 즐기고 또 경기에 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선수들 포철동초등학교와 순곡초등학교의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또 즐긴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친구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많이 또 휩쓸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취골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파울 상황에서 경고 같은 부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앞쪽으로 패스 넣어주는 신용근. 중앙에선 천세윤 선수와 윤석주 선수가 버티고 있는 포철동초등학교인데요. 전방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먼저 나와서 처리하는 순곡초등학교의 오미루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 성준모 선수가 돌파할 때 볼 터치가 약간은 길었었고 그 이전에 윤석주 선수가 이제 넓게 시야를 봐가면서 뿌려주는 패스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자, 지금도 또 윤석주에서 시작이 되죠. 윤석주 선수의 패스가 이어졌었고요. 자, 윤석주 선수가 네. 시야가 확실히 넓네요. 네. 뭐 그 또래보다는 뭐 한 수 두 수 위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세윤의 패스 걸립니다. 반면에 순곡초등학교는 참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역습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차단시켰죠. 앞쪽으로 빠르게 넣어줍니다. 변경준 볼이 뒤로 흐릅니다. 자, 지금은 변경준 선수가 마음은 이미 앞으로 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나왔었고요. 네, 홍준희의 패스 포철동초등학교 공격인데요.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하죠. 지금 네. 좀 아쉬웠던 상황이긴 한데 송국초의 수비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빨리 올려주면서 위기를 대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도 현재 이제 변경준 선수, 홍준희 선수의 패스 연결이 이어졌었고요. 방금 전 이제 포철동초 같은 경우에는 홍윤상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리기는 했지만 네. 저런 시도를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엔 변경준 쪽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장성돈이 변경준에게 볼이 연결이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빠르게 가서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자, 변경준 선수와 김장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고 네. 패스가 들어왔을 때 한 번 두 번 간결한 동작에 의해서 이제 슈팅까지 마무리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너무 오래 터치하거나 끌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에게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줄 수가 있어요. 네. 앞쪽에 포철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주호 선수나 홍윤상 선수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순곡 초등학교는 변경준 선수, 김장현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도환 골키퍼가 나왔는데 김도환 골키퍼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중원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길게 이제 안쪽으로 한번 밀어 넣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네. 헤딩 앞쪽 다시 한번 차단시킵니다. 중앙에서 볼을 잡습니다. 천세윤. 자, 지금도 송국초가 조금 아쉬웠던 게 김도환 골키퍼가 롱킥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경합해주는 선수가 원활하지가 못했어요. 네. 자, 지금은 오미루 골키퍼였네요. 네. 네, 천세윤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천세훈 선수가 볼을 잡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른쪽 측면 이주호의 패스. 순곡초등학교 수비에 성공합니다. 확실히 순곡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포철동초는 공격 숫자는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변경준이나 김장현의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 숫자 한 3명 이상을 두고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포철동초가 조금은 불리하거든요. 네. 주고받는 패스 이어졌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었습니다. 자, 반대 들어가주는 선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도 천세훈 선수가 볼을 터치라인 부근에서 잡자 3명의 수비가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천세훈이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순국초로서는 또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주호의 크로스 차단됐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포철동초등학교의 볼입니다. 자, 크로스를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잘라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천세훈 뒤쪽. 홍윤상 중앙으로 갑니다. 안쪽까지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이주호 선수의 슈팅 막아내는 오미루. 하지만 아직 포철 동초등학교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단시켰죠. 전방으로 길게 공격수가 없습니다. 신용근 앞쪽으로 홍준희 다시 뒤로 내줍니다. 윤석주 선수죠. 자, 윤석주가 시야가 좋아요. 네. 지금도 볼을 반대쪽으로 줄 듯 본인이 직접 끌고 들어가서 옆에 연결해주는 동작이 있었고요. 앞쪽으로 패스 넣어주는 홍준희 선수입니다. 뒤로 내주는 이주호. 다시 이주호 쪽 차단시킵니다. 신용근. 좀 포철동초 같은 경우에는 뭐 패싱 플레이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선에서 움직여주는 선수들이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좀 뒤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그 플레이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등 선수들이다 보니까 앞만 보고 돌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한 번에 또 붙여줍니다. 뒤편 이어졌죠. 순곡초등학교는 역시 계속해서 전방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포철동초등학교 윤석주 선수의 패스 공격권 넘어갑니다. 헤딩 높게. 자, 순곡초로서는 전방에 있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에게 볼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아요. 네. 뭐 윤석주가 중앙에서 잘 자르고 있고 또 12번에 신용근 선수가 네. 상당히 활약을 잘해주고 있네요. 뭐 신용근 선수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은 조금 작지만은 길목길목 차단이나 뭐 볼 배급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반칙입니다. 아,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순곡초등학교의 황지민 선수. 자, 지금 순곡초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포철동초가 한참 이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파울을 얻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이제 숨고르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니면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이제 뭐 문전으로 붙여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곡초등학교의 정상훈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뭐 경기 시간이 50분인데 50분 내내 밀어붙여도 한 골을 허용하면은 그 팀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내용적인 부분이 좋으면 좋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골이 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철동초등학교가 전반 초반부터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지만 이대로 득점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후반전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습을 시도하는 포철동초등학교 볼을 차단시켰습니다. 전방으로 패스. 동료가 없습니다. 신용근. 확실히 포철동초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전반전 이제 12분이 지났지만은 뭐 스틸타카 포항 스틸러스 스틸타카의 시작이 포철동초부터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주호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했고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포항에 뭐 앞서 이제 포철동초등학교의 백기태 감독을 만나봤을 때도 이제 패스에 의한 찬스를 만들어가는 축구를 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뭐 패싱 플레이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은 초등학교 축구에서 패스 축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뭐 선수들의 이해도랄지. 오 지금 찼어요. 안쪽으로 헤딩 넘어갑니다. 크로스발로 옮깁니다. 자 김병현이 한번 마음 먹고 떠봤었는데 네. 아 정말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김병현 선수의 헤딩 슈팅 역시 이제 또 포철동초등학교의 장점 강점이라고 한다면 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질비를 하고 있죠. 뭐 센터백에서 신장이 상당히 좋은 이제 김병현 선수였는데 네. 뭐 스프링이 튀어 올라가듯이 헤딩을 높게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헤딩 시도 크로스발로 넘겼습니다. 뭐 순곡초의 15번 이제 이주성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좋은데 네. 뭐 그 선수보다 빨리 점프를 뛰면서 타이밍을 잘 잡았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신장 면에서는 굉장히 또 돋보이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헤딩을 좀 잘하는 선수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개인적인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시군요. 앞쪽으로 드로인. 뭐 헤딩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지만 위치 선정이랄지 네. 뭐 서전투 훈련이랄지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뭐 헤딩은 또 잘하는 선수가 또 타고나야 되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신체적인 조건이랄지 그 헤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신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또 절대적인 조건이 또 될 수는 없겠죠. 뭐 피지컬적인 부분도 또 받쳐줘야 되고 네네. 또 아무래도 힘도 받쳐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김도환이 잘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포철동초등학교 김도환 선수입니다. 김도환 선수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군요. 헤딩 앞쪽. 자 오랜만에 공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은 반가울 것도 같아요. 네. 포철동초등학교 반대편 길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지금도 천세윤 선수에 벌려주는 패스가 있었고요. 띄워주는 패스. 흔히 뭐 방코트 게임이다 이런 게임이 펼쳐질 때는 골키퍼들이 일부러 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네. 볼을 안 주게 되면 게임 끝나고 상당히 삐져 있어요. 조금 쓸쓸할 수도 있겠군요. 골키퍼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도 운동을 하고 뭔가 이제 팀에 공헌을 했다 이런 느낌을 네, 받고 나가요. 네, 홍준희 크로스. 수비가 차단시켰습니다. 자 좌우 측면에서 올라가는 크로스는 상당히 좋은데 중앙에서 처리하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네, 역습 기회를 맞이했었던 순곡초등학교 하지만 앞쪽에 있었던 김장현 선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순곡초가 또 수비적인 진영에서는 잘 커버가 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태클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헤딩 높게. 자 지금 포철동초로서는 벤치에서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가는 게 빨리빨리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볼을 소유하면서 천천히 이제 플레이를 해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포철동초 선수들이 더 강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윤석주. 윤석주의 패스가 한 번 이어집니다. 1대 4 스포츠! 1대 0! 첫 골은 포철동초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주호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자 윤석주의 패스가 기가 막히게 한번 들어갔었고 이주호가 라인을 잘 타고 들어가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백기태 감독도 엄지를 치켜들면서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는 뭐 지도자가 말한 플레이가 나온 게 아니라 선수들이 만들어낸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백기태 감독으로서도 흡족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센터라인 부근에서의 윤석주 선수의 패스가 한 번에 연결됐어요. 자 기가 막힌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패스가 들어갔었고 네. 야, 지금은 뭐 이주호 선수도 그 선상에서 자리 쳤었지만은 뭐 윤석주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제 백강현 해설위원께서 윤석주 선수의 시야에 대한 부분이나 패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또 윤석주 선수의 강점이 되겠군요. 두 선수가 겹쳤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하는데요. 1대1 찬스. 볼이 흘러가는데요.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뭐 윤석주 선수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레알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한 사비 알론소 선수처럼 이렇게 네네. 한 번에 들어가는 패스가 좋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센터 서클 부근에서의 어시스트가 이어졌었고요. 포철동 초등학교의 코너킥입니다. 자, 한 골 터졌기 때문에 흐름을 탄다면 또 골이에요. 헤딩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헤딩 시도한 선수는 김병현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 맞고 나갔다는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네. 사인이 들어갔어요. 역시 이제 코너킥 시도의 종착점은 김병현 선수를 많이 또 노리고 있군요.
자, 김병현이 위치 선정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네. 뭐 상대가 알고도 못 막는 것 같아요. 아, 네. 김병현과 이주성의 대결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뒤쪽으로 갑니다.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상대 선수를 잡고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파울이 주어졌고 네. 김병현 선수가 오히려 흘려줬었는데 뒤에 들어가는 선수가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은 김병현 선수가 상당히 영리하다는 것을 느꼈던 장면이 한번 헤딩을 했으니까 본인에게 더 집중 마크가 될 것이고 이제 뒤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상당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코너킥 시도와 두 번째 코너킥 시도 모두 본인이 슈팅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상대도 많이 또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테고요. 자, 보통 이 시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골을 놓고 영웅이 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네.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봤을 땐 선수들이 확실히 뭐 한 수 두 수 위에 기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거리 슈팅 높게 떴습니다. 저는 뭐 저 시기에 뭐 패스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선수들은 상당히 뭐 양심적인 축구를 하고 있네요. 좀 이제 이타적인 축구를 또 많이 시도하는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팀 플레이를 확실히 펼치고 있는 양교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백희태 감독 같은 경우는 포철동초, 포철중, 포철공고를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뭐 포항 산하 팀에서만 14년간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뭐 스틸타카의 가장 뭐 잘 알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백기태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타카의 뿌리를 지키는 감독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순곡초등학교 드로잉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제 한쪽 면에서만 계속해서 공격이 펼쳐졌었는데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는 데는 일단 성공한 순곡초등학교입니다. 고명관의 드로잉 돌아서죠. 상당히 접는 동작 좋죠. 네. 하지만은 지금은 상대 수비 두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들어가는 선수를 한번 봐줬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 이제 마음이 조금은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리해냅니다. 포철동초등학교 헤딩 경합 전방으로 계속해서 붙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현 선수가 있습니다. 자, 포철동초의 이제 수비진도 신장이 좋기 때문에 높게 가는 패스보다는 낮게 깔리는 패스에 의해서 들어가는 패스가 상당히 좋다고 네, 빠르게 한 번에 패스를 연결시켰습니다. 포철동초등학교 자, 이주호예요. 뒤편으로 패스 하지만 동료가 없습니다. 자, 이주호가 돌파할 때 본인이 해결할까 주변에 들어오는 동료를 볼까 망설이는 찰나의 찬스가 약간은 무산이 됐고요. 네.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드로잉 아무래도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동료들을 조금 이제 배려하고자 이제 주변을 둘러봤던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독이 됐어요. 네. 앞쪽으로 패스 홍윤상 뒤로 내줍니다. 바깥쪽으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순국초 같은 경우는 포철동초가 이제 첫 골이 나오던 장면에서 들어간 패스가 있는데 윤석주 선수의 패스를 순국초의 선수들도 뭐 똑같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네. 낮게 깔리는 패스에 의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런 패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패스가 연결되는 상황 순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게 패스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높게 공이 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격진의 입장에서는 볼을 컨트롤 원활하게 하고 2차 동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은 지연이 되거든요. 네, 한 번에 또 찔러주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공간 패스 연결됐습니다. 낮은 크로스 연결 처리해냈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측면으로 공간을 벌려주는 패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한번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중앙에서 윤석주 측면으로 갑니다. 홍준희. 홍준희 선수 제쳐놓고 중거리 슛 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비가 밀집돼 있다 보면은 과감하게 중거리 슛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김병현. 순국초도 너무 내려앉을 필요가 없고 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낼 필요도 있고요. 네. 한 골을 성공시킨 이후에 포철동초등학교 선수들은 조금 더 멀리 포진하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점에서도 조금 더 또 여유를 찾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플레이가 더 잘 나오겠죠. 네. 윤석주 측면 패스. 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순곡초등학교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이 나이 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뭐 네. 물갈이라고 해서 또 뭐 먹는 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곳이 전주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 전주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뭐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좀 몸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문제도 상당히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소한 문제가 또 이제 경기력에서는 크게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군요.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먹는 영양제나 뭐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십니다. 뭐 네. 선수들 식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앞쪽으로 헤딩 경합. 측면 패스 넣어줍니다. 뭐 저 어렸을 때는 뭐 이기면은 고기를 먹고, 아, 네. 뭐 지면은 밥을 먹고 이렇게 뭐 헤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깐깐해요. 선수들의 아무래도 식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신장이나 뭐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또 연관이 있잖아요. 뭐 경기 전후에 이제 뭐 간단한 이제 바나나를 챙겨주는 그런 부분부터 아주 세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헤딩 벗어났습니다. 자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찬스가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세트피스에서는 뭐 그냥 김병현 선수를 막고는 있지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고도 못 막는 이런 경우가 가장 답답한 경우인데 네. 지금은 계속해서 알고도 못 막고 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졌습니다. 터치 라인 아웃.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게 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날 무렵쯤에는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흔히 쥐가 난다고 네네.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바나나를 먹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바나나의 마그네슘 성분이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초중고 선수들 모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격에 나섭니다. 안쪽까지 이어졌습니다.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홍준희의 슈팅. 홍준희의 슈팅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지금 홍준희 선수의 슈팅이었는지 뒤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한 건지 뭐 본인만 알 텐데 네. 아, 지금 마지막 상황이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포철동 초등학교와 신곡초등학교, 순곡초등학교의 경기고요. 전반전 1대0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4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8강전 경기 포철동초등학교와 순곡초등학교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은 포철동초등학교가 먼저 득점을 올리면서 1대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포철동초등학교 입장에선 전반 초반에는 조금 공격이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선취골을 얻어내면서 만족할 만한 전반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중후반쯤에 골을 터뜨리면서 상당히 좋은 이제 페이스 안정적인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순국초 같은 경우에는 압박은 상당히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본인들이 원하는 역습 패턴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뭐 약간은 아쉬웠던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순곡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압박을 펼치면서 수비에 또 위주를 하다가 또 앞쪽에 있는 변경준 선수라든가 김장현 선수를 노리는 패스를 한 번에 넣어주는 공격이 펼쳐졌었는데 뜻대로는 풀려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포철동초에 밀리고 있고 선수들의 마음이 조금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급해지다 보니까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은 아무래도 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을 하면은 뭐 좋은 이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양 팀의 경기 진영을 바꿨고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공격을 펼치는 순곡초등학교의 볼로 먼저 시작합니다. 첫 패스 차단됐습니다. 자, 킥오프 이후에 롱볼로 이제 전방에 많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연결해준다 이런 의도였었는데 네. 원활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포철 동초등학교 공격에 나섭니다. 순곡초등학교는 역시 현재 김장현 선수 그리고 이번에는 7번의 이준호 선수도 전방에 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벗어나죠. 터치라인 아웃. 앞쪽에 김장현 선수. 다시 한번 이준호 선수 쪽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준호 선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데 포지션별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네. 전반전에는 변경준 선수와 김장현 선수가 앞쪽에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에는 이준호 선수가 앞에 나와 있군요. 이준호 선수와 김장현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프리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자, 지금도 킥오프 자리보다는 조금 앞선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때릴 것 같아요. 네. 고명관 안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원활한 시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렇게 계속해서 뭐 슈팅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은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저런 찬스들을 순국초로서는 계속해서 노려볼 필요도 있어요. 네. 뒤편에 성준모 김병현 선수 차단시켰습니다. 순곡초등학교 하지만 앞쪽으로 패스는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방에서 저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볼을 뺏어낼 필요가 있고 볼을 뺏은 이후에 빠른 전개. 네. 그렇죠. 지금도 좋았어요. 다시 한번 변경준 선수가 볼을 따냈는데요. 넘어지면서 반칙입니다. 변경준 선수가 연속해서 두 번 연속 이제 볼을 따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전방에서부터 공격수가 압박을 해주게 되면은 뒤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격수들이 뭐 경기 시간 내내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은 저렇게 압박을 해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역시 이제 순곡초등학교 앞서 정상우 감독을 만나봤을 때도 압박을 통해서 역습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포철동초등학교 패스 차단됐습니다. 멀리 볼을 걷어내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재징패 키트 감독이 약간 답답해하는 모습은 공격수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라 이렇게 네네. 주문이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전반전보다는 공격수들에게 볼배급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죠. 전반전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중원에서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결정을 지어야 돼요. 네. 뭐 한 골로 리드하고 있는 거는 리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준다는 시도였었는데 김장현 선수의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김도환 골키퍼. 자, 지금은 김장현 선수가 뒤에서 패스를 넣어줄 게 아니라 본인이 끌고 올라오면서 좀 타이밍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너무 급하게 패스를 처리를 했어요. 네. 성준모 선수 뒤쪽으로 천세윤. 천세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을 다루는 센스가 상당히 좋고 네. 지금 보니까는 볼을 뭐 드리블 할 때 상당히 안정감이 있네요. 자세도 상당히 낮고요. 이제 두 명의 선수 포철동초등학교의 중원을 지키고 있는 윤석주 선수와 천세윤 선수 많은 패스를 공급하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볼을 받기 전에 천세윤 선수가 미리 손을 쓰기는 했지만은 네. 뭐 돌아서는 동작이나 볼을 받아놓는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네. 프리킥 순곡초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고명관 선수가 뒤쪽에서 한 번에 붙여주죠. 헤딩. 자, 고명관의 킥은 상당히 좋았는데 전방에서 원활하게 헤딩 경합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뭐 계속해서 좀 김병현 선수에게 막히는 게 조금 아쉽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잘 잡았어요. 접어놓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중앙으로. 안쪽까지 이어지려 했지만 오미루 선수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오미루의 뭐 안정적인 선방도 좋았었고 지금 네. 상황에서 7번에 성중무 선수가 접고 들어가는 동작이 상당히 뭐 감각적이네요. 네, 김장애 선수 직접 치고 들어가죠. 왼발 슈팅 걸렸습니다. 포철동초등학교 앞쪽부터 압박을 펼쳐야 하지만 반칙입니다. 박세준 선수의 반칙입니다. 아니 좀 봐줘 봐줘. 현재 포철동초등학교 선수 교체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자, 지금 교체를 준비하고 있고 정상원 감독의 이제 주문은 김장현 선수가 직접적인 이제 기량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돌파위에서 슈팅을 한번 노려봐라 이렇게 좀 개인 기량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팀이 아무래도 게임을 풀어가는데 원활하지 않으면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교체가 있죠. 권기한 선수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5번에 권기한 선수 그리고 홍준희 선수가 교체됩니다. 11번에 홍준희 선수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신체 조건이 더 좋은 선수를 투입해 주면서 전방에서 이제 세트 플레이 좌우 측면에 크로스를 통해서 헤딩골도 노려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네. 측면 홍윤상. 홍윤상 선수 뒤쪽으로 볼이 흘렀고요. 반칙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롱포를 선택하기보다는 순국초가 좀 빠르게 전개를 해서 플레이를 해줄 상황도 좀 필요했었는데 네. 자, 아무래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헤딩. 앞쪽에 병정준 선수가 끝까지 쫓아보는데요.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박세준 선수가 헤딩을 잘해줬었고 네. 김장현 선수가 미리 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돌아뛰는 동작을 하지 못했어요. 네. 자, 그 부분을 또 정상훈 감독이 바로 체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아무래도 헤딩을 하게 되면은 박세준 선수가 헤딩 경합에서 이길 것을 생각하고 원활한 위치 이제 낙하지점을 찾아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게 공격수의 역할입니다. 네. 앞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준호 선수입니다. 돌아서죠. 이준호. 두 선수 사이에서 옆으로 패스가 흘러갔습니다. 강민성. 차단시켰어요. 포철동초등학교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볼이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동료를 기다리는데요. 현재는 포철도
동초등학교 이주호 선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길게 전방 바깥쪽으로 볼을 보냅니다. 자, 발목 쪽을 좀 챈 것 같거든요. 네, 이주호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 이제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쓰러져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이제 뭐 뼈 있는 부분에 맞게 되면은 고통이 상당하거든요. 네. 순간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본인이 얼마큼 아픈지를 자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아프다는 것을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순곡초등학교 공격. 볼이 흘러나갔습니다. 자, 경기가 점점 이제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빠르게 역습 시도하는 포철동초. 어우, 잘 봤어요. 반대편까지 이어집니다. 오른발 슛! 2대0 교체 투입에 들어간 권기현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경기가 상당히 과열될 수도 있었는데 네. 권기현 선수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기록을 했고 야, 지금의 분위기를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규태 감독이 선택했었던 권규환 선수인데 교체 투입에 들어가자마자 골을 기록했습니다. 뭐 권규환 선수가 뭐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아무래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반대편에서 혼자 손을 들고 있었던 선수가 권규환 선수고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불필요한 터치를 하지 않고 타이밍을 잡은 후에 바로 슈팅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기태 감독도 앞서서 이제 선수들에게 조금 불만을 표시한 부분 그리고 조금 요구를 했던 부분이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조금 볼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신호들을 보냈었는데요. 권기현 선수가 바로 볼을 요구하고 골을 또 기록했습니다. 자, 공격수라면은 뭐 많은 볼 터치보다는 한 번에 보여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필요해요. 네, 이주호. 이주호의 슈팅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주호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주호 선수도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슈팅 찬스가 많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결정적으로 슈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골이 터지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편에서 오! 지금도! 쪽인데요. 그 이전에 파울이네요.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자, 지금 김명현 선수와 이주성 선수 간에 약간의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네. 자, 두 선수 모두 신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몸싸움이 있었고요. 네. 반면에 또 나오던 이제 골키퍼 5미터 골키퍼 또한 같이 경합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글쎄 5미터 골키퍼의 부상 정도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은 네네.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순간적인 충격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세 명의 선수가 같이 부딪히면서 지금 글쎄 이제 팔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른팔 부근에 네 그렇죠 어깨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지는 과정이 조금 이제 네 오미로 선수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뭐 축구 선수들도 흔히 이제 낙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포철동초의 5번 김병현 선수 그리고 순국초의 15번 이주성 선수의 뭐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오미르 골키퍼도 신장이 좋은 편이지만 이 두 선수가 같이 이제 경합이 됐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해서 경합 상황에서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두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타박이 상당히 심하게 이제 왔을 수도 있어요. 좀 부자연스럽게 떨어졌어요. 현재 오른팔 부근을 짚으면서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미로 선수가 부상이 조금 심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순곡초등학교 입장에서도 오미로 선수를 대체할 골키퍼를 또 준비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치료가 진행이 됐는데 자, 지금은 순간적인 통증 뭐 흔히 말하는 자, 다시 차라고 이제 제지가 들어가죠. 네. 순곡초등학교 다행히 오미루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네. 어린 선수들은 이제 깜짝 놀라는 동작에서 이제 눈물부터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랄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타박 크게 다친 부분은 아니에요. 네, 네. 다행입니다. 포철동초등학교 오른쪽 측면
빠르게 치고 들어가죠. 권기환 선수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저렇게 떨어졌을 때 뭐 등 쪽으로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호흡 곤란이나 그렇죠. 뭐 상당히 네.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순국초의 입장에서는 뭐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저 부상을 통해서 또 선수들이 또 부상이 있었을 때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은 투혼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국초 선수들은 이제 동료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뛰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미르 골키퍼의 눈물의 투혼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순국초 선수들이 뭐 한 발 두 발 더 뛰어주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네. 현재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순국초등학교가 되겠고요.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빠졌습니다. 김정현 선수를 빼주면서 3번의 안진현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자, 안진현 선수를 투입을 시켰는데 안진현 선수를 투입시킨 걸로 봤을 때는 김정현 선수의 이제 움직임이 아무래도 후반전 와서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돌아섭니다. 치고 들어가죠. 이준호 선수. 두 선수 사이에서 볼을 뺏겼습니다. 자, 안진현 선수가 신체 조건이 뭐 큰 선수는 아니지만은 순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볼터치 한두 번에 의해서 골을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헤딩. 터치라인 아웃. 일단은 정상훈 감독도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앞쪽 이어졌어요. 이준호 선수. 자, 찼어요. 이준호의 슈팅. 막아냅니다. 자, 지금 바운드 되는 볼이었기 때문에 골키퍼로서 막아내기는 조금 까다로운 볼이었는데 네. 야, 재치 있게 막아내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김도환 골키퍼의 선방. 그대로 2대 0 리드가 이어집니다. 자, 이미 다이빙은 떴었고 볼이 이제 다이빙 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운드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네. 아, 하지만 또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고명관 선수가 역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명관 선수는 상당히 이제 킥을 하기 전에 짧게 앞쪽을 노리는데요. 머리를 맞고 뒤로 흘러갑니다. 지금 찼어요. 주죠. 뒤편에서 선수가 넘어졌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측면 패스 벌려줬어요.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태클로 차단시킵니다. 자, 지금 슈팅 찬스가 계속 올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네.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망설이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네. 안 들어갈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때리고 일단은 후회를 하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슈팅 시도를 아끼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공격의 마무리는 역시 슈팅으로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렇죠. 슈팅으로 마무리를 져야 또 수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네. 짧게 드로인 연결. 포철동 초등학교 버텨줍니다. 돌아섰습니다. 권기환. 자, 순국초도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찬스인데 찬스 아닌 찬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정재훈 선수가 처리를 했고 권기환이 다시 뺏어냈습니다. 권기환 낮은 크로스 연결. 처리해냈습니다. 아직 볼이 살아있고요. 권기환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편 봤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은 찍어 차는 볼을 상당히 잘 차줬는데 네. 권기환 선수가 조금은 아쉬웠던 게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신장이 크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면 권기환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권기환 선수가 들어가 있고 동료가 연결을 해줬으면 오히려 더 좋은 찬스, 뭐 땡큐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조금 아쉽죠. 그렇습니다.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이주호 선수. 처리하는 순국초등학교 김병현. 이제 전방에 있는 이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차단하고 또 볼을 유지하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순국초등학교인데요. 흘려줍니다. 오미룩 골키퍼. 반면에 경기가 또 원활하게 풀리고 순국초 또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주 네. 선수의 역할은 전반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야,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또 바로 잡아내고 있어요. 보여주네요. 윤석주 선수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차단시킨 이주성.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단시키고 바로 또 드리블을 선보였던 윤석주 선수고요. 자, 권기환 선수가 의욕적으로 한번 드리블을 해봤는데 네. 의욕이 조금 과했죠. 그렇습니다.
프리킥 순국 초등학교. 하지만 공격수는 저런 시도가 필요해요. 볼을 뺏기더라도 좀 당당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네. 언제나 좀 주눅드는 모습보단 조금 뻔뻔한 듯한 모습이 더 낫겠군요. 동료들에게 좀 뻔뻔할 필요가 있고 경기 끝나고 사과를 하면 돼요. 아, 네. 순국 초등학교의 프리킥. 자, 또 고명관이죠? 네. 고명관이 높게 뛰어차줍니다. 오우, 뒤쪽으로 그대로 잡아냅니다. 자, 마음먹고 지금 슈팅 한번 때려본 것 같아요. 네, 김도환 골키퍼까지 흘러가는 볼이었습니다. 자, 저런 볼들이 초등리그에서는 오히려 골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뒤편에서 패스 차단시켰습니다. 순국초등학교 역습기회. 제치고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찼어요. 안쪽으로 돌아서나요.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저런 상황에서 때려주게 되면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뒤에 있는 수비수로서는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슈팅을 하지 못하고 볼을 뺏기게 되면은 수비수들도 좀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세준 선수가 차단시키고 들어가면서 변경준 선수까지 연결은 됐었는데요. 슈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변경준은 빠른 선택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전방에서 압박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포철동 초등학교 내려와 있는 순국초등학교인데요. 공격수가 선수. 어떻게 보면 변경준 선수처럼 뛰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슈팅 시도 못하고 슈팅 때렸는데 안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압박을 열심히 해주면은 또 동료들이 이해를 해주거든요. 네, 그만큼 뛰어서 또 해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열심히 뛰는 선수를 비난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2-0으로 앞서가고 있는 포철동 초등학교. 프리킥을 준비하는 포철동 초등학교의 성준모 선수입니다. 성준모가 뛰어주는데요. 망아냈습니다. 길게 처리해내는 박세준.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성국초등학교. 옆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잘 접었어요. 네. 교체 투입에 들어간 안진현 선수가 반대편을 봤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자, 지금은 변경준 선수가 앞선에 있었기 때문에 앞쪽으로다가 연결해줬어야 됐는데 뒤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 들어가야 되는 움직임을 가졌거든요. 네. 자, 나이스한 패스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요. 네. 중앙으로 갑니다. 포철동 초등학교. 내려와서 볼을 잡아주는 권기한 선수. 제치고 들어가요. 순국 초등학교 기회를 맞습니다. 드리블 하는데요. 차단됐어요. 네. 자, 천세훈이 앞선에서 끊어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그 뒤에는 또 윤석주가 받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과는 다르게 순국초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볼을 잡는 횟수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점점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는 있어요. 네. 전방 패스가 연결되나요? 차단시킵니다. 자, 박세준이 볼을 전방으로 연결해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결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 네. 지금도 장성돈 선수가 볼을 처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지도자의 어떤 요구가 있겠지만 뭐 결과가 나왔을 때 골이 터졌을 때는 지도자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박세준 선수가 직접적인 슈팅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순국초등학교가 기회를 잡습니다. 순국초등학교의 볼이 선언됐고요. 자, 지금 고명관 선수에게 직접 슈팅을 때리라는 주문이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고명관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거리상으로는 물론 이제 비교적 가까운 거리까지 진입을 했는데 각도상으로는 슈팅을 때리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자, 왼발잡이면 좋지만 오른발잡이라 어렵죠. 올려줍니다. 하지만 차단됐습니다. 뒤편에서 중거리 슈팅 낮게 깔려가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수 맞고 굴절된 상황인데, 네, 자, 지금과 같은 슈팅 시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신동빈 선수였죠. 코너킥 순국초등학교. 순국초의 신동빈 선수가 축구 신동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짧게 연결해 들어가는데요. 차단됐습니다.
몸을 맞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빨리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가는 윤석주 선수. 자, 지금도 윤석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중앙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돌아섰어요. 안쪽까지 왼발 슈팅 안쪽으로. 다시 한번 천세윤 도망갑니다. 네. 자, 지금 천세윤의 전방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지만 그 이전에 수비 상황에서부터 볼을 몰고 갔던 또 윤석주의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네. 윤석주와 천세윤은 찰떡 콤비네요. 이제 경기 종료 시간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쐐기골을 넣게 되는 포철 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순국초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이제 좀 추격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바로 또 포철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천세윤 선수의 골 장면. 천세윤 선수가 상당히 깔끔하게 골을 처리를 했어요. 네. 3-0으로 앞서가는 포철동초등학교입니다. 권역에서도 많은 득점과 적은 실점, 뭐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었던 포철동초등학교인데 왕중왕전에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지민 전방 짧은 패스 박세준 돌아서지 못합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이렇게 되면은 포철로서는 좀 점유를 선택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려고 하겠죠. 네.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이 약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 봤습니다. 포철동 초등학교의 10번 이주호 선수입니다. 헤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앞서 있을 손에 맞았다는 지금 판정이 이루어졌고요. 아, 네. 짧은 패스 중앙으로 갑니다. 천세윤 반대편까지. 지금 헤딩 경합 장면에서 파울이 없었는데 왜 이제 파울을 부느냐 이렇게 선수들이 어필했을 때 손에 맞았다고 하니까 바로 수긍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네. 태클 차단. 순국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승부가 조금 기운 상황이지만 또 끝까지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이제 6학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억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죠. 대거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원준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또 정재훈 선수가 빠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홍윤상 선수 교체를 또 해줍니다. 추가 시간 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3번에 김희건 선수, 6번에 신희준 선수, 13번에 배원순 선수, 그리고 또 16번에 김준호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네. 자, 이 선수를 통해서 이제 좀 시간을 벌겠다 이런 의도도 보여지고, 네. 이제 준현 선수들에게 뭐 체력적인 안배를 시켜주겠다 이런 백기태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3대 0으로 리드를 끌고 가고 있는 포철동초등학교 대거 선수 교체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도 투입시켰습니다. 자, 세트피스 상황인데 순국초로서는 이 찬스가 거의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국초등학교 볼이 올라갑니다. 뒤편에서 헤딩. 위험적에서 벗어나는 포철동초등학교입니다. 자, 포철동초에는 김병현만 있는 게 아니다. 장성돈도 있다. 장성돈 선수가 또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또 교체 투입에 들어간 권기한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고요. 장성돈 선수가 처리합니다. 권기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장 완장까지 이제 차고 있어요. 업사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약 한 번 정도의 찬스가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추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약 20초 정도, 20초가 채 되질 않습니다. 뒤편 연결. 짧게 주고받습니다. 측면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 8강전. 먼저 우승팀은 포철동초등학교입니다. 자, 포철동초가
뭐 3대 0이라는 스코어로 승리하긴 했지만은 쉽게 경기를 이끌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이제 패스 게임을 통한 점유율 축구로 구사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순국초의 압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을 하면서 골을 넣지 못했다는 상황에서의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긴 하지만 또 나름 열심히 뛰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한솔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